혹시 강릉시 어떻게 가요? 강릉요? 예, 그 서핑 비치 가려고요. TV 나온 사람 맞죠? 네. 안녕하세요. 그 홍콩 가수 아니에요? 홍콩. 맞아, 맞아, 맞아. 안녕하세요. 잭슨이에요. 그, 예, 맞아, 맞아. 오, 감사합니다. 오, 테레미 로든가 많이 다르네. 서핑 비치 어떻게 가요? 서핑 비치? 예, 그 강릉시. 여기서 KTX 타고? KTX 못 타요. KTX 못 타요? 택시도 못 타요. 택시도 못 타요? 네. 버스 타고. 혹시 여기 렌트 차 있어요? 렌트 해도 되죠. 어? 어디서요? 렌트카 전화번호. 네. 진부.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진부역에 KTX 있거든요? 어떤 차 있나요? 지금 이따가 이코파이브가 있어요. 그게 무슨 차인가요? 승용차. 그냥 일반 차는 없나요? 일반 차는 자가용이 있다고요. 2종으로 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2종인데. 예. 네. 제가 지금 갈 테니까 여기 계세요. 아, 정말 감사해요. 살려줘서 감사해요. 뭘 살려줘서 감사해요. 정말 여기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너무 다행이다. 여기 렌트 있는 게. 이게 바로 마인드예요. 이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맞죠? 예. 정말 감사해요. 저 살려주세요. 생각을 해야 돼, 똑똑하게. 선생님, 그 강릉 뭐 맛집 이런 거 그게 뭐 있어요? 노량진 같은 데 가고 싶은데. 노량진 가고 싶어요. 모든 해산물 다 좋아요. 오, 진짜 저 이만한 꽃게 사진을 찍어놨는데 먹고 나서 꼭대기 이렇게 이게 떼가지고 밥 비벼 먹고 김, 참기름, 고추장, 상상해봐요. 원진 주산시장이 유명해요. 네. 싱싱한 햇반 많고요. 부모님들도 많아요. 부모님? 가끔 막 디스카운트 해주거든요. 어, 얘기 잘하면. 아이, 당연하죠. 아이, 저는 외국인이긴 한데 저 마일이 아주 죽입니다, 저는. 원래 이런 데는 제가 옛날에 한국 오기 전부터 배웠는데요. 이거 태국에서도 그래요. 이게 부리고 뭐 하면 이게 좀 디스카운트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어, 재밌겠다, 재밌겠다. 강릉 노량진 버전을 한번 가볼까요? 한국 이름이 뭐예요? 잭슨. 네. 갓세븐의 중국 멤버 잭슨. 이름 예쁜 것 같아. 젊은 애들이 봤으면 좀 야단일 텐데. 왜요? 우리 같이 노인네들은 좀 그렇잖아요. 아니요, 저 유명하지 않아요. 신인이에요, 신인. 막 나왔어요. 막 나왔어요? 네. 여기 혹시 안경 샵? 안경진 바로 옆에. 바로 옆에요? 어, 여기 있네. 이게 바로 뭔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운명. 안경 하나 맞추고 싶은데요. 강릉시 가기 위해서 안경까지 맞춰. 와우, 대박이다. 너무 좋다. 강릉 오른쪽.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 두 번, 세 번은 지냐. 어떻게 진짜. 아, 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네. 제가 오늘 진짜 좀 뱀뱀 스타일로 한번 놀아볼게요. 이게 난 건 기차보다 그 형네 가는 것보다 이거 더 난 건. 도착했는데요. 이모님 여기 어디예요? 주문지. 주문지. 네, 주문지입니다. 이거 뭐예요? 홍어. 가오리. 맛있어 보이는데. 엄마의 손맛. 그러면 태국 맛 나겠네, 내 엄마 손맛이면. 일단 꽃게 있는 데를 찾아야 돼요. 저 진짜 꽃게 먹을 거야, 오늘. 안녕하세요, 이모님. 꽃게 어디서 팔아요? 애들 너무 커. 이모님, 대게 어떻게 팔아요? 대게 키로로. 그래요, 그럼 대게 그 진짜 사이 많은 데 하나 해주세요. 저도 한번 들어오면 안 되죠? 들어가도 돼요. 오. 얘랑 얘랑 같이 그래요. 같이 할게요. 어. 그럼 네. 네. 조심 말게. 기대하니까 깜다. 아, 일단은 감사합니다. 오 마이 갓.
문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와, 진짜 깔끔하게 먹어. 좀 남긴 했지만, 이런 거, 정도면 됐어요. 스케일. 여러분! 식사합시다! 제일 좋은 거 제가 잘 모르니까 네 네 개 더 줄 수 있어요? 네 일신 뭔 대신? 한 번에 아 다 따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할부라고 다달이 내는 게 있어요. 그거 진짜요? 네, 약간 리스? 네 다달이 리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